뭐야 미쳤어 미쳤어 어때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미쳤어? 벌써 살찐 기분이야. 맛있겠다. 이거 뭐야? 잘 익은 고기를 초코 홀리 몰리 과카몰리 자기 초코 마가오쥬 어구 어구 진짜 가게보다 멱살 잡고 끌고 와주겠어. 루아! 이 정도면 진짜 그냥 스키 타면서 갈까? 아 오타루 되게 좋네요. 삿포로 옆에 있는 좀 작은 도시인데 길거리에 먹거리가 진짜 많다. 그지? 응. 뭐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찌모찌 오징어 튀김 엄청 많아. 맞아.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대신에 가장 많이 팔린 거 요거? 아니,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 어? 그건 참 좋은 방법이구나. 네. 이거? 응. 오케이, 이거 두 개. 야, 촉감 봐. 당고? 그냥 기본 당고 이거 먹을까? 좋아. 이야, 빛깔이 좋구나, 야. 아이고, 참. 달달한 냄새. 우와, 쫀득한 거 보소. 개맛집이다. 우와 식감 미쳤다. 가서 하나 더 사올까?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 우와 참 맛있어. 있잖아. 아, 장난 장난. 아. 하나 더 사면 돼. 하나 더 사면 돼. 먹어 나 이거 먹어. 자, 저것도 하나만 먹어보자. 그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한번 먹어보자. 이 초코는 이따가 이제 집 숙소 들어가가지고 당황 겁나 떨어졌어. 아. 그때 먹으면 미친 맛. 아 어떻게 너무 떨려. 오 냄새. 미쳤어? 아 일단 비주얼 그렇습니다. 와. 나 먼저? 응. 자기 먼저. 아. 자기 먼저 아. 먹어. 뭐야 미쳤어 미쳤어 어때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미쳤어? 존맛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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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림딱 지림딱 지림딱. 어 맛있어? 맛있다. 이 집 진짜 잘해? 잘해. 미쳤어? 맛있어. 자기야 자기 카메라 우리 좀 불쌍하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 뭐 먹을 데 없어가지고 다 눈이 쌓여있어가지고 어. 점심으로 데스네 덴뿌라. 덴뿌라 전 덴뿌라 시켰고 김밥, 새우김밥 이렇게 바로 앞에서 바로바로 구워주십니다. 튀김을 와 진짜 튀김을 갓 튀긴 게 진짜 맛있는데 하나 먹어볼게요. 네 안에 새우가 들어가 있고 밥. 응? 미쳤어? 응? 딱 맞대? 진짜? 밥으로가 들어간다. 밥이 춤을 추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갓 구워진 새우튀김. 미쳤어? 진짜 맛있다. 살아있지 살아있지. 새우도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대. 와 밥이랑 튀김이랑 은근히 좋아가 좋아. 대야 하나 먹어. 근데 뭐지? 오징어 오징어. 너무 기대했던데 잘 받아 먹어? 맛있습니까? 응. 그냥 보고 씹어 넣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복스럽게 먹을까? 우리 벅덩이. 응? 맛있어. 맛있지. 벌써 살찐 기분이야. 아니야. 3kg. 나약한 소리 하지 마. 그래? 콧물 흘러가지고 콧물이 붙었어요. 시작. 콧물이 난다. 콧물이 난다. 콧물이 난다. 콧물이 난다. 멋지 멋지 기모리.
맛있겠다. 뭐지 김뭐지. 뭐지? 반응이 별론데? 아까 너무 맛있는 거 먹었다. 맛있어. 소스. 이거 뭐야? 바국이다. 헐. 그린티 아이스크림. 맛있어. 진짜? 진짜. 와, 살아있네. 미쳤다, 미쳤다. 우리 3분마다 뭐 먹는 것 같은데. 3초. 행복하다. 징기스칸 양고기 대신에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사실상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그렇게 맛있다고 그냥 해가지고. 아, 과연 이게 맛있을까 양고기가. 나도 걱정 반 기대 반. 아, 왠지 여기 레토 스파이스. 와사비. 와사비. 오케이. 천천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양고기. 비린 맛이 안 나는데? 와, 너무 부드럽다. 약간 볼살에, 삼겹살에 너무 맛있는데? 양이 이거 맞아? 몇 점 먹으니까 없습니다. 와, 지렸다리. 어, 다리 너무 좋다. 다리. 이건 고기가 엄청 두껍다. 거의 목살 스테이크 두껍게 쓰는 느낌인데? 이건 또 아까 고기랑 또 다른 느낌이네. 자, 익은 고기를 다 꺼내가지고 가족회에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까 건 약간 꼬들꼬들한 식감이었다면 이거는 소고기 먹는 느낌. 진짜 소고기. 와. 마지막 한 입 남았습니다. 짜잔. 편의점을 들어왔습니다. 와. 아, 지금 너무 피곤하지만 이상하게 집사니까 빨리 네. 아이스크림 썰어주세요. 오! 퀄리티! 오. 와, 퀄리티 있다.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와! 미쳤어! 야, 이런 느낌 뭔지 알지? 킹 받네. 킹 받지, 킹 받아, 안 받아. 뭔가 못해서 그 핑킹 맞지? 생크림 맛이 많이 나. 아. 뭔 말인 줄 알지? 초코의 향이 좋은데 일단? 이것도 자기 스타일 아니지? 생크림 맛이 너무 많이 나. 생크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일본이. 그치? 약간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 좀 살짝 그래서 느끼게. 그래서 그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배용준이 그때 떴잖아, 부드러운 남자로. 무슨 개소리인게. 이거는 실패 없잖아. 아, 걔는 항상 맛있어. 모찌롤은 모찌모찌. 모찌모찌 기모띠. 피곤해서 그런가? 빅살이가 나네. 아, 일본은 왜 이렇게 여행이 피곤하지? 야, 우리 라면 먹고 자야 돼. 푸딩. 아, 푸딩. 과연 맛있을지 좀 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새벽 5시. 어제 못 먹었던
피곤해서 못 먹었다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 타임. 역시 라면은 새벽에 먹어야 꿀맛. 아 어제 진짜 기절 때렸다. 자기야 개 맛있어. 개 맛있어? 개 맛있어 보이는데? 무슨 맛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뭐야? 나도. 면발도 완벽해. 유부동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와. 자기 맛있는 거 샀네. 네, 맛있는 거 샀어요. 스팸이야. 맛있겠다. 스팸에 계란까지 들어가 있는 거 샀네. 딸기 우유. 김밥이랑 딸기 우유 무슨 상관이야? 벌써부터 입맛이 뚝 떨어지는 조합인데. 끝나지 않는 저희 예 먹방 도라야끼 먹을 거예요. 오 초코 홀리 몰리 과카몰리 자기 초코 마가오쥬. 아 그 19세. 예, yes, 깨끗해졌어요. 야, 뭐야. 우우, 진짜 열렸다. 준비됐어, 영화? 영화 찍어야 돼. 알았지? 우와, 제대로다. 니폰에서 Chinese food 데스네. 진짜 조그맣다. 다섯 속이나 다섯 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삿포로에 이게 BA 사이다. BA만 파는 사이다? 그런가 봐. 짠. 와, 단탄면. And dim sum. And 마파루. 와, 맛있겠다. 와, 딱 제가 탄탄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와 맛있다. 어우 진한 된장 베이스. 나는 약간 성먹인데. 아 자기 엄먹이야. 성먹네. 그럼 두부가 깨지잖아. 그래야 맛있지 않아? 부드럽게. 이렇게 맛있겠다. 이게 여기 거의 메인이잖아, 그렇지? 어. 응? 너무 맛있다. 입에서 녹아버렸는데? 아 이거 맛이 안 강해서 너무 좋다. 되게 강해 보였는데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딤섬 맛있어? 괜찮아. 진짜? 어, 되게 조그맣다. 더 찍어가지고. 육즙이 쫙 나오는데? 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싹 비웠쭈? 나 잠깐 품은 사이에 면 어디가? 아 아파 두부 덮밥도 마지막 남은 거 자기가 다 먹었어. 자기가 맛있게 먹으면 됐어. 맞아? 표정이 맛있게 먹으면 됐어. 자기가 맛있게 먹으면 됐어. 라마이 주문은 똑똑한 우리 명꽁이가 한 거예요. 사포로 1. 하이. 오케이. 비아 그라스 2. 아, 2. 오케이, 땡큐. 사토. 베처. 오케이,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 자기야. 네. 하이. 이거 느낌 있다. 한번 해줘. 하이. 자, 이게 카레인데 와, 진짜 국물이다. 약간 찌개 느낌인데? 이 정도면? 어, 여러 가지 뭐 추가를 했는데 뭐 추가했지? 영화? 일단 저거 튀김 브로콜리를 추가했고요. 이거? 롤 캐비지를 추가했습니다. 롤 캐비지가 뭐죠? 그 말려있는 양배추인데 그것도 맛있다 하더라고요. 와, 거의 김치찜 느낌이네. 국물이 걸쭉한 게 아니고 맞아. 약간 묽어. 그냥 진짜 국물. 어. 비프도 아~ 맛있다. 너무 약간. 맛있는데? 튀김 브로콜리. 맛있다. 야 이거 내 살일 것 같아. 아니 고기가 들어있는데?
진짜 양배추 쌈이구나. 고기. 맛있어? 와. 와.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왜 유명한지 알겠네. 아. 왜 해장되는 느낌이지? 그치? 진짜. 와. 자기야. 응? 자. 자기는 연금 먹어. 아. 먹었어, 먹었어. 싫어하지? 아니, 아니. 연금 못 먹지, 너? 아, 먹어봐. 나 배불러, 배불러. 애기네, 애기. 이, 애기네. 큰일 났다. 너무 배불러. 자기야. 어? 그럼 마약한 소리 멈춰. 우리 안에 먹을 게 많아.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이따가 삿포로 맥주박물관 가서 맥주 세 잔에다가 안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에 뭐 먹을지나 생각 안 해봤거든? 저녁에 또 뭐 먹고, 또 이제카에도 가야지. 이제카에도 가서 또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 돌아올 때는 편의점 탈기. 사실, 어제 밤에 제가 피곤해가지고 잔다고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영래가 굉장히 심플한 상태입니다. 뾰루통에 있는 영웅입니다. 죽지 마세요. 오, 예민해. 미안해. 날 몇 시간 깨웠죠? 3시간이요. 전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아, 지금 부은 거 봐. 어머나? 이 날 사랑하지 않는 이 표정. 왜? 먹어, 자기. 자기 이걸로 만족 못하잖아. 어떡해? 이거 먹어도 돼? 못하지. 지금 짜증나요. 어젯밤에 제가 얼마나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힘받더라시. 나름 푸짐하고 뭐 심플하고 뭐 깔끔하네요. 이렇게 해서 간장에 살포시 찍은 다음에 간장 살짝만 찍어가지고 아우 이거 감칠맛 나겠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좀 사그라들었어? 응. 아직까지 많아? 응. 이번 여행 망한 거 같아? 응. 아.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야. 이 표정은 안 괜찮은 표정이야, 내가 알아. 괜찮아. 일고 나서 너무 잘 먹었어, 진짜. 저희는 이제 갑니다, 한국으로. 우리의 삿포로 여행이 끝났다 됐으네. 한국 가서 마라탕 먹자 됐으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됐으네.